네, 출발 증시현황 오늘은 김민수 대표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며칠 전에 그 뉴스 기사 전해드렸던 바 있어요. 네. 그 2라운드. 소재, 그렇죠. 소재 부품 장비 네. 강소기업 이제 두 번째 시즌 2가 발표가 됐다라는 이야기였는데, 사실 1차 이제 발표되고 나서 소개 성과도 있었고요. 또 네. 이제 앞으로 진행될 부분들에 대한 기대도 있는 상황. 지금 진전이 어느 정도 되고 있고 또 투자 관점에선 지금이라도 기회삼아 볼 만한 부분들이 있을지.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적어해볼까요? 네, 일단 부장님이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네, 소부장님. 예, 소부장님 다시 돌아오셨는데 일단 1차 때와 2차 때를 이제 또 나눠서 비교를 해보게 되면 1차 때 나왔던 종목들과 그리고 그때 선정했던 여러 가지 변화들을 봤을 때 상당히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선정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두 번째 2.0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쪽에 대한 전략들도 일단 관심은 필요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가장 먼저 1차에서 소개됐던 이제 소부장 관련주들의 동향들을 한번 보게 되면 저희가 대부분 아는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한 번쯤 사보고 싶었는데 주가 많이 올랐다라고 했던 종목들 대다수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뭐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5G 관련된 쪽이긴 한데 주가는 좀 강하게 오르다가 또 약간 흔들렸죠. 그런데 눈여겨볼 수 있는 게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도 어떤 포함되고 나서 2차전지 관련된 소재 쪽에서 뭐 첨가제 관련돼서 또 상당히 많이 부각을 받았었죠. 그런 관점 쪽에서 잘 모르시는 종목인데 파크 시스템스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네. 이쪽 같은 경우 원자현미경 관련된 종목인데 이쪽이 아무래도 지금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꾸준하게 상승 패턴이 올라오면서 어떤 그 시장 지위에 맞게 움직인다는 점 계속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그 밖에 뭐 P&E 솔루션, 아모그린텍, 특히 대양전기공업 같은 경우는 예전에 어떤 선박 관련된 조명 쪽에 강점이 있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얘기로는 이제 수소 관련된 쪽으로도 강하게 어떤 여러 가지 시장에 맞는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지난 금요일 날 같은 경우도 또 많이 올랐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떤 전반적인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의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그때 어떤 소개된 편입된 이유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관련된 흐름들이 양호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삼성전자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도 어떤 관련된 종목들 투자를 하겠다는 관점들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먼저 동진 세미켄과 솔브레인이 가장 먼저 부각을 받았던 대표적인 회사들이죠. 소부장하게 되면 이 종목들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특히 일본의 영향력 때문에 아무래도 국산화를 발맞춤을 좀 더 강화시켜야겠다라고 한 점 쪽에서 포토레지스틱 관련된 쪽도 같이 영향을 끼쳤고요. 또 하나 올해 7월 달에는 알려진 대로 YAK 그리고 또 SNS텍, 특히 SNS텍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부분들은 EUV 관련돼서 삼성전자와 동행하는 대표적인 회사다라는 네. 쪽에서 많이 꼽는 회사고요. 또 FST도 같이 어떤 영향력이 있다고는 하는데 지금 현재 투자는 삼성전자 쪽에서 SNS텍을 먼저 생각보다 좀 많은 금액이죠. 투자를 했다는 관점 쪽에서 부각을 받고 있고요. 그 밖에 또 11월 달에서 알려진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뉴파워 프리즈마 그리고 또 미코 세라믹스 에로티베큐움 케이시텍 이런 전통적인 반도체 관련된 쪽에서 알아주는 회사들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직접 어떤 투자를 했다라고 관점 쪽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뭐 하나씩 구체적으로 가보면은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가 뭐 저기 그 반도체 중에서는 가장 이제 크기도 하고 네. 그런 저기 그 상황인데 아무래도 저기 그 주가 수익률 같은 것들도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선정된 다음에 그러면 이 관련된 종목들이 어떤 변화가 이어졌느냐라는 네. 부분들이 저희는 기술력보다도 주가가 더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어떤 동향을 띄었는지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어떤 2019년 12월 9일 날 강소기업이 선정이 됐고 거기서 이제 한 16개 종목들이 어떤 주가의 패턴을 보이는지를 보게 되면은 코스닥 지수보다도 훨씬 더 어떤 특히 이제 4월 달에서 6월 달 어느 정도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저점을 확인한 뒤 그전에도 워낙 강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뒤에도 지수와의 차이는 더 벌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더 부각을 받는 쪽은 이 소부장 강소기업들이 훨씬 더 수익률이 좋았구나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받은 상황 쪽에서 오히려 앞으로의 어떤 메이커들, 그러니까 대표적인 대기업들이죠.
이쪽으로 조금 더 수주가 활발하게 되겠다는 기대감도 같이 이어지면서 주가 동향들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 2.0에 해당되는 기업들도 거의 비슷한 궤적을 그릴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좀 더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 이제 2.0에 포함된 네. 종목들을 보기 전에 그 네. 앞서서 지금 시장의 여건이 그렇다면 그 이전처럼 첫 번째처럼 네. 좀 그 종목들을 끌어당겨줄 수 있을 만한 여건인가 그거 먼저 좀 체크를 하고 갔으면 좋겠네요. 네, 이번에 발표됐던 그래가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쪽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네. 가장 중요한 변화가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소부장 우리 키워야겠다라고 했던 대표적인 게 일본이었죠.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이거 이러다가는 우리 제대로 된 수출 못하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어느 정도 이어졌던 분위기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 2.0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같은 경우는 약간 수동적인 입장이라고 하게 되면 이번엔 조금 더 적극적인 입장 쪽으로 바뀌자라는 관점 쪽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왔다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은 GVC 재편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GVC는 글로벌 밸류체인이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런 쪽을 어떤 세계적인 관점 쪽에서 대응하겠다라는 쪽이 나오다 보니까 네. 그때 같은 경우는 일단 공급망 안정화가 목표였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지금은 이제 좀 약간 퍼스트 무버, 그러니까 즉 먼저 공급망을 창출하고 선점하겠다라는 관점들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 더 과거 흐름보다 확대되고 신규되는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미래 선도 품목을 발굴하겠다라는 관점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머지 전략적인 흐름들도 보게 되면은 눈여겨볼 수 있는 게 뭐 이어 함께 달리기에서 오래 달리기 도입. 참 말은 이쁩니다. 네. 그래서 오래 지속적으로 어떤 시장을 선점해서 거기서 이제 나갈 수 있는 기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정책들을 쏟아붓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의지들은 충분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항상 제가 기업들을 볼 때 정부의 의지와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게다가 또 자금까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안 클 수가 없겠 상황들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대감들은 좀 더 커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다음에 또 주목해봐야 되는 포인트는 뭐가 있나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소부장 2.0에 포함된 기업들이 어느 기업들이 있느냐? 구체적으로 예, 이 정도를 봤었을 때. 이번에 발표된 기업들이 한 46개가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 상장 기업이 22개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쉽게도 시총이 그렇게 큰 종목들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시총 3천억 이하, 뭐 1000억대에도 안 되는 종목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할 때 좀 작은 종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세의 쏠림이나 아니면은 시장 영향에 좀 더 많이 여파를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은 염두를 하시면서 그래도 실적 흐름들 꼼꼼히 따져가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포함된 쪽으로 보게 되면 역시나 그래도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고요. 네. 그중에서 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전기차 관련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 LG화학이나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끌고 가는 지금 흐름 쪽에서 그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관점 쪽에서 눈에 띄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장비 관련된 M플러스 같은 경우도 이번에 선정되면서 어떤 또 기대감이 좀 높아가는 상황들이고요. 반도체 쪽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ISC 같은 경우가 눈에 띄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일단 메모리 쪽에 모듈 테스트 관련된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적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엑시콘이나 뭐 나인테크, 에이프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같이 눈에 띄면서 특히 YMT 같은 경우도 요즘에 최근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종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또 캠트로스는 지난번에 어떤 리포트까지 나오면서 어떤 시장의 관심이 좀 커지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반적인 종목들의 특징을 그래도 어떤 대표적인 섹터들이 어떤 그 대기업들 중심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 쪽에서 중소기업도 여기다 발맞춤을 해가겠다. 이런 관점들이 상당히 높은 회사들이 많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지금 뭐 하세요. 아니 이제 지금 보니까 이제 영업이익이 나는 기업들도 있고 안 나는 기업들도 있고 아직까지 그렇죠. 시총이 작은 것들이요. 네. 시총이 작고 그런 그 위험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단 지금 작년 영업이익과 이제 올해 영업이익 이런 쪽에 대한 흐름들을 계속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적어도 어떤 기업의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기대감은 있는 건 사실인데 그리고 기술력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기술력이 연결돼서 실적으로 연결된 구조까지 확인을 해야 좀 더 주가의 탄력들은 커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관심이 있어서 접근하신다고 하더라도 네. 어떤 공격적으로 뭐 레버리지까지 키워서 쓰는 전략들보다는 일단 서서히 흐름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몇 가지 기업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화학, 전기전자 또 저희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 2차전지 관련된 그렇죠. 기업도 좀 있죠. 네. 좀 볼까요? 네, 최근에 또 나왔던 기사와 종목들의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2차 전지 관련된 또 성장성이 기대되는 그리고 내년 실적까지 봤을 때 그렇게 안 비싼 종목들 이런 쪽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번에 또 바이든 후보와 함께 또 성장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가 친환경 쪽에서 전기차 2차 전지다 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분위기도 최근에 같이 연결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한 4종목 정도가 눈에 띄는데 특히 이제 PNT 같은 경우 올해 영업이익이 한 290억, 내년은 거의 2배 이상, 2배 가까이 나올 걸로 보여지는 가운데 뭐 PR 기준으로 내년까지 따지게 되면 그래서 이게 지금 내년을 대상으로 한 PR로 보게 되면 10배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웬만한 2차 전지 관련된 회사들 뭐 20배, 30배 이상 가는 밸류를 주고 있는데 그보다는 이게 가시화되기 시작하다라고 하게 되면 싸다는 논리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인데 한 번쯤 많이 올랐었죠.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조정을 받고 다시 움직이는데 이에 따른 패턴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DNT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배터리 양극 노칭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양극재나 음극재에 관련돼서 길이가 이 정도면 되겠다. 그러면 자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적당하게 자르는데 그냥 칼이나 톱으로 자르면 안 되겠죠. 미세하다 보니까 네, 레이저로 자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기술은 우리나라에 이 회사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 쪽에서 그러면 당연히 어떤 장비와 관련된 쪽에 어떤 또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겠죠. 최근 들어서 수주 공시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현실화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내년 실적 흐름들 대비해서는 지금 PR 뭐 5배, 6배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관점들이 또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P&E 솔루션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도 충방전, 그러니까 즉 배터리가 잘 충전됐나라는 쪽을 검사하는 장비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도 충분히 또 어떤 실적형 영향들이 나올 수 있겠다는 부분들이고요. 대표적으로 신흥 SEC 같은 경우는 또 삼성 SDI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삼성 SDI가 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네. 그런 쪽에서 이번에 또 BMW도 이제 자체적인 EGMP 현대차처럼 자체적인 전기차 플랫폼을 만든다고 하죠. 네. 그런 쪽에서 삼성 SDI가 같이 또 동행하는 회사다 보니까 커가게 되면 또 그와 같은 밸류체인이다 보니까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게 현실이 아닐까 이런 쪽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